안녕하십니까. 트럼플TV입니다. 지금 모토쇼 하기 전에 좀 오프닝 하느라고 좀 일찍 나와서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지하철에서 읽었던 부분, 요것은 제가 트럼플TV 예전에 뭐 볼륨 1 이런 식으로 안 붙었고 그냥 트럼플TV였는데 자꾸 이제 날아가는 바람에 이제 볼륨을 붙이게 됐고요. 지금 5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여러 차례 짚고 넘어갔는데 참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는 주변에 이제 암알감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순을 측은간에 채우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일단 어떤 의학 서적에 있어서 뭐 절대로 결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 단서가 붙는 것은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좋다고 100% 믿으셔도 되는 건데. 그뭐저 의사에게 살아당하지 않는 뭐어뭐몇 가지 방법 해갖고 47가지 방법인가요? 해서 그저 곤도마코토가 뭐쓴 책도 있고 한데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게 좀 이상한 생각도 들 거예요. 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냐? 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저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인간들의 무지랄까 뭐 아직 그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다. 참 제가 갑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이 치아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많은 고통을 겪으셔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수운을 이제 하시려고 암알감을 이제 수운으로 하시려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이나 은이나 떼우는 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다량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순요법을 쓴 작가가 좀 다뤘습니다. 씹고 마시고 삼키면서 적은 양의 수분이 신체로 스며들어와 일으키는 손상을 입증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이제 또 나온 자료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한세번 정도 터너플 TV에서 달았는데 암알감을 한 부분에 이제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 귀에다 밀착하고 사용을 하면은 여기 이제 뭐 레디오 프레퀀시라고 그래서 레디에이션 프레퀀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암알감에 영향을 줘서 녹인다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요 이제 그 핸드폰에서도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서 팝콘이 막 튀겨지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게 영향을 반드시 준다. 이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은데 이게 너무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스며든 강력한 신경 독소가 폐와 소화계 내벽에 통해 혈관으로 흡수되어 심각한 해를 끼친다. 그러한 위험성을 입증해온 많은 과학적 연구자료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들과 미국 치과협회는 일단 수은이 치아에 안착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한번 다시금 새겨보면 어떤가.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가끔 좀 정신 이상자들이 와요. 제가 아까 전에 그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이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들어갖고 이제 수비하게 돼서 얘기하니까 저보고 사이언톨로지교가 아니네요. 내가 사이언톨로지교면 그런 걸 올릴 필요가 없지. 그런 해석을 이런 머저리들이 오니까 제가 다 차단을 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댓글이 안 써지고 차단당한 사람은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디텍티브 K.com에다가도 썼는데. 깨어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거니와 그리고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그 살인자들 제가 살인자한테 엄청 당했는데 이 자식은 무조건 그냥 고소고발해 고소고발. 어떻게 이런 놈이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스님이 그러대요. 그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 그 독사로 그러니까 그 전생에 독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이 새끼 그냥. 아주 악마 같은 놈이에요. 그런 놈을 또 이용을 해서 국가가라는 집단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말이야. 여러분들 복수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저도 뭐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외국에서 진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뭐 자위대 입대할까 막 진짜 너무나도 극단적인 분노가 치솟아서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라는 것이 그 개개인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자기가 권력을 지녔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떤 범죄자로 만들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뭐 저는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또 방송을 듣고 이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치과는 또 하나의 문제다. 치과는 절대로 수은 충전 위에 끼워서는 안 되고 절대로라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뭐 과거 의사였었다는 사람들 아니면 현재 의사지만 이렇게 그 지금 현존하는 의사들과 말을 같이 안 해서 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좋습니다. 순이 합니다만 입안의 다른 부위에 있다면 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여기 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요거 책을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정지된 상태면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궁금증이 있으면 또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금속 사이에 작고 연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 전류는 입안에 활동하는 효소나 음식을 소화시키는 체내 물질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치관이 필요하다면 플라스틱이나 포셀린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데 자 제가 뭐 그 체내 정전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떤 금속류가 에너지를 물질을 뭐 미네랄이라든가 기타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여러분들과 아십니까? 이제 고기를 먹으면은 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오줌을 통해서 더 배출되는 부분이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분 종류, 칼슘 이런 것은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은 채소를 통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거순요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신선한 야채, 주스, 물론 이제 유기농이고요. 농약으로 번복되거나 어떤 인공적으로 기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에서 햇빛을 비타민 D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으면서 생성된 것들로 만들어진 주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공적인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치아 마취는 주의를 갖고 다뤄질 필요가 있다. 신체가 독소를 제거할 때 신체는 치과 의사가 치아 치료 통증을 덜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를 포함한 독성을 더욱 예민해진다. 거순 환자는 마취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 의사에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주문해야 된다고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례. 여기 이제 사례를 보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어떤 링크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링크를 몇 개를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당뇨를 5분 만에 잡는 법이라서 지미디리아코라고 필리핀 의사가 말씀을 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날아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 불안불안합니다. 아무튼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 이제 당뇨가 잡힌다라는 그거를 채널을 갖고 왔는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미디리아코 같은 경우는 그 생계란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비리다 뭐 기타 등등 못 먹겠다 이게 좀 약간 먹기 힘들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누구나 좋아할 그런 맛. 누구나라고 말하긴 좀 단서를 붙이긴 뭐하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라서 제가 공개토록 하고요. 근데 두세 달 걸려요. 이 지미디리아코 같은 경우는 단 5분이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좀 몇 시간 지나면 완전히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우리는 치관 치료를 받은 치아를 제거한 뒤 상당한 호전 몇몇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참 여러 암하고도 연관되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다른 사례는 운동선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자 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빨리 임신했으나 차례로 세 번의 유산을 겪었다. 치아를 자세히 진단하여 상당히 진행된 충치를 턱뼈에서 발견하였다. 아픈 치아를 뽑아내고 나자 턱뼈의 간염은 완전히 사라졌다. 얼마 후 그녀는 세 번의 정상적인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정상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에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속에 이제 굶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하에서 나왔고요.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캠트레일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어떤 과학자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농업의 붕괴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지금 농업이 지금 18%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이게 8%로 된다 그러는데, 지금 뭐 귀농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18%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여러분, 진짜 상당히 식량을 의존하게 된다. 제가 그때 대외 의존도가 더 높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얘네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이런 위험성을 이제 일본 분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턴오프 유어 TV 재팬 그거를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과거에 걔네들도 속아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역사를 좀 깊게 공부하신 분은 그분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그 일본을 과거 이제 그 조종했던 컨트롤했던, 제가 최근에는 제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해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라. 우리도 이제 좋은 프리메이슨이 있고 나쁜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면은 그 괜히 우리까지 욕먹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죠. 그 빛과 어둠이 있는데 한쪽만 너무 비추면은 또 조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또 생길 수 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아말감에 대해서, 치아 아말감, 여기 수은 이런 쪽으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다.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만간에 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뇨를 뭐 단기간에 잡을 수 없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죠. 천천히 당뇨가 개선이 되지만서도 어떤 이것을 먹을 때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이질감, 뭐라 그럴까요, 먹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그 쉽게 그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마 naturaljuice.com이라든가 기타 그 어떤 머저리 새끼들이 뭐 이 나쁜 뉴스라고 한 데서는 이제 보면은 좀 이런 얘기들, 어떤 수익과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뭐 여러분들 계란 어떻게 생계란에다가 그 히말라이안 솔트에다가 그 고추해서 이렇게 휘저어갖고 먹어라 이러면 당뇨가 낫는다, 이것을 통해서 의사가 벌어들일 돈은 없지만서도 어떻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머저리 같은 놈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살려주는 얘기에 오히려 그냥 반박을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날뛰는데, 이런 놈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또 그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 중요하죠. 지금 뭐 미세먼지 중에는 뭐 이산화 질소,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산화탄소는 아니다. 참 이거 그 문제 반응 해결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용한 케이스인데, 여기까지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턴오프 유어 TV였습니다.